근데 오늘 누가 짠거 같이 조선중앙동화가 일제히 개헌을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 이게 조선일보는 이게 뭐지? 조선일보 180석 플러스로 토지 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가 헤드라인이에요.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여권. 동아일보는 가관이 아니에요. 이 김순덕 칼럼 있죠? 이거 유명한. 우리 인의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가 개헌인가? 얘는 팩트부터 틀려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제를 얘기했지,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고 얘네들이 왜, 응? 왜 얘네들이 갑자기 개헌을 꺼내들고 나오나? 응?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이다. 딱 보니까 아 이것들 프레임 짜고 있구나. 응? 무슨 프레임을 짜고 있나 이렇게 봤어 내가. 계속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가 끝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 체제마저도 정비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볼 때는 아무리 시그널을 보내도 아 쟤네들은 답이 없는 거야. 그쵸? 조중동이 빨리 정비를 하고 뭐 어떻게 21대 국회 준비하는 모습을 하고 인적 쇄신하고 뭐 이렇게 당대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계속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중동이 결국 이제 프레임을 던진 거야. 그 프레임이 뭐냐? 응? 의원 내각제로 가라 이 등신들아 이거야. 쟤네들은 이제 개헌 속에서 여기에 이제 하나가 뭐 있냐? 조중동 일제히 개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개헌은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블랙홀이라 그러죠. 지금 가장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검찰, 언론. 그렇죠? 검찰과 언론이 지금 사실상 사면 초과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그 검찰의 수사 상황을 흘려주는 걸 받아 적었던 언론. 얘네 둘이가 지금 가장 사면 초과거든. 그러면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이 이슈가 국회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 파괴 공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쟤네가 왜 개헌론을 던지냐? 제가 분석을 해보면 180석의 어마어마한 의원들을 개헌 찬성과 개헌 반대,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찬성과 대통령제 찬성 두 분류만으로 나눠놔도 180석의 거대 민주당이 4년간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김진표나 이런 의원 내각제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통령 분권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지금 내가 보면 조중동은 갈라치기 들어온 거예요. 응? 정세균 의장이나 그 전에 옛날에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제의 어떤 권력 집중 현상을 얘기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을 찬성하는 자들이 민주당 안에 꽤 많아요. 응?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 전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어떤 대통령제를 선언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교묘하게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내치는 의회가 맞는 이원 저기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개헌론을 던지는 순간 민주당 안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게 되고 의원내각제로 갈 것이냐, 아니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연임제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응?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히려 이런 기사를 보면 제가 좀 촉이 빠르잖아 나름. 허둥지둥 되지 말고 미통당 개헌론을 빨리 당을 정비하고 개헌론을 띄워라야. 그 시그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갑자기 조중동 일제히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거는
미통당 이제 그만 김종인이든 누구든 빨리 정리하고 빨리 21대 총선 들어가기 전에 개헌론을 띄워서 빨리 니네가 먼저 개헌을 얘기해라. 니네가 먼저 개헌에 불을 지피면 당연히 19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진보 여당에서는 개헌론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수 정당, 소수 야당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는데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권력 구조의 개헌 갖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보면 현재 미래통합당에게 조중동이 오늘 보내는 시그널은 개헌을 핫 이슈로 다뤄라. 그래야지 개헌은 블랙홀이 되고 현재의 검찰이나 언론들이 처해 있는 위기도 벗어날 수 있고 시작하자마자 21대 국회는 개헌의 블랙홀로 빠져들어서 다른 정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이해가 가시죠? 다른 개혁, 언론개혁이나 어떤 검찰개혁이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개헌이기 때문에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다. 그래서 미통당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개헌론을 불집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미통당이 어느 정도 당권 뭐 김종인을 1년간만 추대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만약에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무조건 김종인이나 누구들은 개헌론을 들고 나와서 21대 국회의 시작을 개헌으로 시작하라. 딴거뭐 입법이나 이런 것 떠나서 21대 국회를 개헌으로 시작해라는 그러면 언론들 우리가 알아서 떠들어 주겠다. 제가 보면 그 시그널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분파가 생기고 그런 현상을 노리고 있지 않냐.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일보의 워딩을 보면요. 민주당 거대 180석 여당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하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시장의 논리를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토지 공개념 하면 저 무식한 아스팔트 위에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 뭐냐 그러면 북한의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국가가 토지 제한을 할수 있다라는 거군요. 이거는 옛날부터 1988년 그때도 토지 공개념 제도는 실시가 됐거든요. 집값이 어느 지역만 일정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그 집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수 있는. 당연히 이거는 점점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정부가 전 세계로 이제는 대세가 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토지를 국가가 몰수한다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소유를 전제로 합니다. 하는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 그러니까 쟤네들은 사유권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허위 사실을 유포들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걸 보셔야 되는 게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헌을 하는 방법은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회에서만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거가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건 똑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해서 찬반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국민 투표를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 투표에서 50% 이상이 넘어가면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연임제와 중임제가 헷갈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연임제, 중임제 어디 가서도 막 간단하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연임은요. 미국 같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2018년 3월에 국회에다가 보냈던 권력 구조의 개헌은 4년 연임제예요. 연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4년 하고 한번 중간 평가를 받고 또 4년을 하는 거고 중임제는 어떠냐? 4년 하고 그만둬. 4년 하고 만약에 재선에서 탈락했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릴 거 없죠? 중임제라는 거는 4년 해먹고, 4년 해먹고, 은퇴를 했어. 근데 몇년 쉬다가 또 대통령이 도전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이 그렇게 연달아 그냥 우리나라는 연달아 두번 하고 끝. 중임제를 잘못하면 이게 독재가 돼요. 중임제가 잘못되면 독재가 되는데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이 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를 보냈는데 김순덕이는 문재인 이 우리 인위를 위한 개헌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벌써 오보죠, 오보.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보냈던 권력구조의 개헌안은 대통령 연임제예요. 근데 그렇죠. 러시아 같은 푸틴은 중임제잖아요. 하다가 쉬다가 또 대통령하고. 벌써부터 이거는 오보, 저거 잘못된 기사예요. 우리 인위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임제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두번 하는 거는 쉬지 않고 연달아 두번 하는 건 연임. 중간에 4년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하는 거는 중임. 뭐 그러다가 4년 하고 또 돼갖고 또 4년 했는데 또두 번, 세번 쉬다가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건 중임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도 중임제예요. 지금 아니야, 미국은 중임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가 문제냐면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죠.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5년 단임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87 헌법에서 5년 단임제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독재들이 편법에서 뭐 이승만 때는 4.45 사건으로 해갖고 어떤 또 장기 집권을 했고 박정희 때는 어떤 삼선 개헌을 통해서 미국 연임제요? 하여튼 독재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5년 그래서 우리가 독재를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을 했는데 5년 단임제가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요 거의 첫 해는 장관들 임명하고 업무 파악하고 국정 설계하는 데 거의 1년이 가요. 거의 1년을 장관들 임명 강료들 임명하고 뭐 하는 데 1년 가요. 진짜 2년, 3년, 2년차, 3년차는 이제 국정 철학을 위해서 예산을, 새로운 예산을 그 다음 년에 받잖아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제 조금 실행을 해요. 그러면 한 1, 2년 걸려요. 그럼 3년째, 4년차 들어가면 어때요? 벌써 레임덕이라고 얘기해요. 4년차부터는 그냥 레임덕이니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2년, 3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도 없고, 그렇죠? 정책의 연속성도 없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래서 연임제보다는 중임제가 넓은 개념이고 보시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중임제는 대통령으로서 재직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요. 중임제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단임제보다는 일반적인 제도다. 그래서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어떤 뭐 4년 대부분 근데 4년 연임제나 중임제를 쓰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조중동이 그쵸? 조중동이 일제히 오늘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미통당 개헌에 목숨 걸 것이다. 먼저 개헌을 선점해라. 그래서 모든 거를 블랙홀로 빠져들게 해라.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도 권력구조의 개헌에서는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 안에 있어요, 사실상. 그다음에 대통령 연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갈라치기도 되고 의제 선점이나 21대 국회를 개헌의 블랙홀로 빨려드는 이상한 기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개헌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중요합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저런 개헌 기사 나오면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다. 국민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하반기에 민주당이 추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2022년이나 2021년 겨울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생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지 뭔 놈의 개헌이냐. 어? 방역이 최우선이고 경제가 최우선이지 무슨 개헌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래서 개헌은 2022년에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 사람이 먼저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그래서 개헌은 2022년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이는 요즘 보면 조중동과 찰떡궁합이죠. 이상한 균형수사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채널A만 압수수색을 하게끔 했냐, MBC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굉장한 프레임이에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수사 균형수사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채널A나 MBC나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죠.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널A는 불법적인 어떤 취재를 했고 정말로 검사와 검언 유착을 통해서 정치 공작을 하다가 걸린 건데 언론들이 일제히 균형자로 균형론 왜 MBC는 압수수색 안 하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둘 다 MBC나 채널A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MBC는 고발자예요. MBC는 고발자인데 그리고 채널A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균형수사론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둘 다 범법자라는 동급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A와 MBC가 경중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받은 것 같다는 뉘앙스야. 이래서 윤석열이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응? 라고 얘기하고 드리고 싶고 정말 이준석열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분명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격이라는 제가 어떤 취재를 해서 어느 정도 야 이거는 그래도 검찰 안에서 추미애 사단과 조국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였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 장모 수사한다고 할 때는 보고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윤석열이가 진짜 그랬어요. 자기 장모 사건은 자기한테 보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단 있는 검찰총장인 양. 지금 측근 수사는 직접 지휘해요. 제가 어제 그 걱정을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조직과 힘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실수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자기 측근 의혹 수사를 지가 직접 지휘해. 어? 미친 거지.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자기 장모는 어떻게 되든가 자기한테 보고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알아서 수자 측근 한동훈이 직접 챙겨. 이게 무슨 형? 아까 수사 균형 맞추라며. 아까 수사 그 균형 맞추라 그러면서 어? 이제는 이게 형평성이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어?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이 사건은 국정조사 가야 돼요. 알겠죠? 한동훈을 그러면 왜 윤석열이는 한동훈이를 살리려고 하냐? 간단합니다.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살리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여기저기 장모 사건, 와이프 사건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검사, 즉 후배들도 챙기지 못하는 검찰총장이라는 거를 누가 따르겠냐고요. 지금 윤석열이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 사면 초과예요. 이미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고
여기에 8월달이면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형중간간부, 중간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어요. 인사이동이 중간간부가 일어나면 사실상 검사장급들은 이미 현재 들어오는 검사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 라인은 사실상 많이 수족이 잘렸고 거기에 8월이면 형사부 부장들 중간 간부까지도 교체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건은요 6월 1일 날 국회가 개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뭐 특검 가야 된다 그래도 이건 특검 가면 안 돼요. 이거 왜 특검 가면 안 되냐면요 특검이라는 거는 임명하는 데만 1년 걸려요. 특검 보호 특검 임명해야죠. 특검 보호 임명해야죠. 수사관들 임명해야 되죠. 특검을 누구로 뽑을 건지 또 대통령에게 올려갖고 고르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그냥 국정조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찰청 응? 국정조사를 해갖고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야 돼요. 이거는 절대 특검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국정조사는 내일이라도 만약에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바로 상정하고 국정조사 통과되면 검찰총장 나오게 하고 한동훈이 직접 부르고 채널A 기자 직접 국회에 불러갖고 증인 신문하고 관련자들 다 국회에서 소환해갖고 국정조사로 발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특검은 1년 구성하는 데만 1년 6차야 6개월 걸려요. 6개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정조사 바로 올리고 어? 검언유착 국정조사 건 올리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증인,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채널의 이동재, 그 다음에 이동재 후배 백모모 기자 다 해갖고 국정조사로 가야죠. 특검은 안 돼요 이거는. 어? 빨리 윤석열을 잡으려고 그러면 국회가 이제는 거대 여당의 힘을 보여주는 거는 국정조사로 밀어붙여야 돼요. 빠르지 않아. 그냥 6월에 다음 주에 국정조사 땅땅땅 나와. 특검은 또 이 새끼 저 새끼들 막 방해하고 안 돼요 싸워서. 하여튼 윤석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최후의 발악이 더 추해 보인다 윤석열.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중동 일제히 개헌론 들고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이상한 균형자론, 그 답은 국정조사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한 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가 7월 달에 되면 그때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되니까. 그러면 국정조사의 자료를 공수처에서 이어받아 갖고 직접적으로 수사하면 더 좋은 거죠. 그쵸? 국회의 힘을 보여줘서 국회에서 수사한 거를 공수처가 출범하면 나중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넘겨줘도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